자, 이거 저희 집 온도 조절기인데 이 버튼이 지금 10분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이 버튼이 옛날부터 동작 안 합니다. 이게 하여튼 버튼이 동작 안 해서 이거 뭐 WD-40 뿌리면 되는데 아, 그렇죠. WD-40가 뭐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많이 추천해서 BW팩 이거 한국산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 원래 분해해가지고 요거 그 하면 되는데 분해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분해 안 하고 여기다 뿌려보겠습니다. 그럼 뭐 동작 하겠지 뭐 이거. 여기 버튼이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런데 너무 안 되니까 버튼을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런데 묻으면 되지 않겠나. 이거 왜 분해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온도 떨어진 거야. 이 지금 묻어서 그럴 거고. 10분으로 가야 되는데. 다시 분해를 하고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분해는 요거를 이렇게 딱 젖히면 나오죠. 풀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분해를 했고요. 이게 지금 동작은 했습니다. 그래도 여기다 좀 뿌려줘서 이게 계속 동작을 해야지. 아유. 여기다 이렇게 다 뿌려줄게요. 자, 이제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봐봐. 이게 버튼이 그 동작하죠? 이 깜빡깜빡이는 건 동작한다는 건데 됐죠? 6분. 또안 돼. 괜히 6분 바꿨네. 이게 좀 제품이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. WD-40가 냄새는 좀 나지만 잘했던 것 같은데. 아까 10분 놔둔 거 그냥 보여준다고. 자, 이제 뭐 복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잘은 안 되지만. 자, 일단 10분으로 해놨고, 어우, 요즘 날씨 너무 추워서 시간당 10분, 뭐 하루에 2톤 정도 쓸것 같은데, 그래서 따뜻하게 뭐 지내는 전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